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8월 초에 마음을 다 잡고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원 1순위인 예일 스크로바치 지원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지만 저도 까먹지 않게 정리 겸 차분하게 되뇌을 겸 해서 영상으로 남겨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예일대학교는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명문학교입니다. 뉴헤이븐은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뉴욕과 버스턴 딱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 코네티컷주에 속해 있어요. 롱아일랜드 북쪽 연안에 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 속합니다. 홍익대학교가 홍대에 있는 학교라는 농담이 있듯이 뉴헤이븐도 예일을 비롯한 몇몇 명문대학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해요. 예일대학교 학부, 즉 예일 언더그래주에이트 스쿨은 제가 가려는 대학원인 예일 스크로바츠와 같은 건물이나 공간을 이용하진 않지만 이 도시에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가려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는 www.art.yale.edu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술대학원에는 그래픽 디자인, 회화 판화, 포토그래피, 그리고 조소. 딱 이렇게 4개의 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려는 전공은 당연히 사진이고요. 한 해에 여러 전공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대요. 학교를 소개해놓은 글에서 학생의 시각적인 기술의 향상과 정신 함양을 도와 학생만의 고유한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로 강한 비판적 대화를 통해 잠재력 있는 재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어요. 제가 가려는 사진 분야는 한 해에 딱 10명만 뽑고 2년 코스의 석사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교육관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겐 암실과 스튜디오, 그리고 컴퓨터 시설을 제공한대요. 흑백과 컬러 사진뿐만 아니라 비은염 처리 기술과 디지털 이미지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수진과 다른 아티스트 또는 비평가들의 비평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양한 표현의 수단으로 열려있는 렌즈를 통한 매체로서의 포토그래피의 넓은 의미의 정의를 찾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수료하는 모든 강의의 강의명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갤러리가 두 군데나 있어서 아트스쿨 학생들은 매년 이곳에서 전시를 목표로 개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현재 재학생들의 과제전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예일의 MFA, 즉 석사학위는 입학 후 매년 가을 학기에 개강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3월 봄에 개강하는 거랑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년도 10월부터 입학년도 10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지원을 받고, 서류 심사에 통과한 지원자는 2월 초에 합격 소식을 받습니다. 2월 중순에 학교에 직접 BFA, 즉 학부 학위 서류와 서류로 냈던 사진의 원본 인화본을 가져가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사진은 장수 20장 이하여야 하며, 사이즈 가로 20인치, 세로 24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최종 합격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받고, 4월 1일까지 입학 절차를 안내에 따라 밟으면 됩니다. 서류 심사 비용은 100달러이고,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내 대학교 서류 비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서류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한 장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영향, 관심, 현재 작업 방향성, 아트 디자인 활동에 관련된 간단한 인생사, 그리고 이번에 대학원에 지원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장 또는 500자를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3명으로부터의 추천서예요. 지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원자의 활동을 잘 알고 있고 예일 석사 과정에서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잠재력 등을 증명해 줄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학사학위 성적 증명서입니다. 온라인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사본을 등록하고 면접에 가는 지원자에 한하여 원본 증명서를 학교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출 기한에 꼭 맞추어서 현재 방향성을 보여주고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베스트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절반 이상의 이미지가 12개월 이내에 작업된 사진이어야 하며 모든 이미지는 지난 3년 안에 작업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대표작으로 지정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작업을 관통하는 사진을 커버 이미지로 지정합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합친 사진이나 디테일 사진, 즉 원래 이미지를 크롭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방식의 사진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OS 환경에서 사진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포토그래피로 지원하는 사람의 포트폴리오의 경우 각 이미지마다 제목, 작업 날짜, 사용된 재료, 그리고 짧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이름을 넣거나 30자 이상 적은 제목은 불가능합니다. 총 20장의 스틸 이미지 또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고 스틸 이미지를 앞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뒤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는 가장 오래된 사진부터 정렬하여 가장 최근 사진으로 끝나야 합니다. 스틸 이미지는 각각 용량 16MB 이하여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EG, PNG, 비트맵 또는 TIFF 파일만 가능합니다. 비디오는 퀵타임 포맷이 선호되고 AVI, FLV, MP4, 그리고 WMV 형식도 가능합니다. 영상 길이는 2분 이하, 용량은 64MB 이하여야 합니다. 2분 이상의 영상을 제출할 경우 앞에서부터 2분까지만 제출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더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첨부하면 안 되며 영상 안에 제목이나 크레딧은 넣지 않습니다.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더 긴 영상을 제출하고 싶다면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자기소개서 마지막에 링크를 적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의 경우 두 가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영어 점수인데요. 국제학생의 경우 영어 성적을 필수로 내야 하는데 모든 제출 서류는 여권 이름과 동일하게 적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TOEFL, IBT, IELTS, 듀오링고 성적을 인정합니다. TOEFL, IBT의 경우 120점 만점에 총점 100점 이상, 그중 스피킹과 리스닝 과목은 각 30점 만점에 28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과목은 즉 리딩과 라이팅에서는 두 과목 평균 22점 이상씩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2년간의 학비 총 $64,297를 감당할 수 있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하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2학년 때 조교로 일하고 싶다면 미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SSN도 발급해두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서류 지원 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원본 사진들에 각각 지원자 이름을 적어서 학교에 우송되어야 합니다. 학사 학위 증명서도 제출되어야 하고요. 아마도 자세한 방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안내되겠죠? 그 외에도 입학하면 2년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프로그램을 오버뷰할 수 있고 기숙사와 근처의 버스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렌트하우스도 상세히 추천되어 있습니다. 입학이 확정되면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로써 예일에 가는 방법을 하루 정도 투자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대입 때 이미 겪어봤지만 이것저것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알고 있던 상황이더라도 실수를 제출을 못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만에 무척 긴장이 되네요. 실수를 안 하고자 하는 긴장감이니 침착하게 텐션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요. 해야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플랜을 세워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업실무 수준인 프로젝트 설명과 사진을 먼저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스테이트먼트 작성이 우선일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걸 동력 삼아서 작업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작업 방향성에 대해 적을 때 도움이 되고자 수잔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을 다시 정독 중인데 같이 독서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